98 트리브반 공항을 출발해서 3시간 반 만에 다시 방콕 수완나폰 공항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서 4일,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을 거고요. 일단 제가 방콕에 원래 나흘씩이나 있을 예정은 아니었는데 주말표가 없어갖고 다음 주 월요일날 표를 구했기 때문에 목금토일 나흘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날 아침 7시 25분 비행기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유심을 8일 스피드 20기가, 네, 스페셜 오파 20기가 짜리 8일. Hello. 8 days. About. Yeah, yeah. It's okay. 네, 지금 가진 바트가 200바트밖에 없었는데 신용카드가 된다 그래갖고,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심카드를 개통을 했습니다. 태국 심카드로 환전을요, 이 기계로 했습니다. 이 기계로, 네, 환율 표시가 나와 있고 기계로 했는데 이제 전에 누가 이 환전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뭐 큰 돈 바꾼 것도 아니고 많은 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시락 알차네. 고기 튀김, 꼬치. 아이, 아침을 이런 데 와서 먹어야 돼. 아침 Thank you. Have a nice day. 이게 굉장히 맛있네요. 고수인데 소스를 좀 뿌려갖고 너무 맛있어요. 고수를 좀 더 줬으면 좋았을 거는. 안 시키길 잘했네. 아유, 오토바이 아저씨가 강력하게 오토바이를 붕 하고 날려서 오는 바람에 파교들이 들어와갖고 여기 와서 퍼트린 음식일 거예요. 돼지고기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뭐 제일 많이 먹으니까, 물론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먹고 다 많이 먹긴 하지만 이런 요리법들, 푹 고아서 삶고 이런 요리법들은 처음에 다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의. 이게 여기 다 점심 주문 배달용입니다. 작은 족발 하나씩, 고수하고 밥하고 따로따로 담아서 하는 거 같네요. 오, 큰 족발도 있네. 네, 숙소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방콕의 차이나타운이고요. 이 골목 저 앞에 있는 숙소인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동네로 숙소를 옮긴 이유가 이 백종원 씨의 로컬 맛집 시리즈 중에 이 동네에 세 개가 있어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 동네 로컬 맛집인데 사실 차이나타운이기 때문에 어딜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오, 두리안. 두리안 파네요. 그 길 가다가 커리라고 써있고 앉아서 다들 드시고 계시길래 먹으러 왔습니다. 뭔 맛인지 모르겠고. 소고기로 주문했습니다. 이거 태국식 카레. 네, 태국식 카레입니다. 태국식 카레.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50바트입니다. 50바트. 카레가
이렇게 종류가 있고 고기 닭 종류별로 담아달라고 그러면은 주는데 저는 모르니까 아 여기 와갖고 시켜가면서 먹을 걸 그랬어요. 60바트 야 골목하네 이러고 다들 앉아서 드세요.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죠가 아니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야 이 꼬치 맛있겠다. 안 먹어볼 수가 없겠는데. 옆에 아저씨는 땀 뻘뻘 흘리면서 드시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아 뜨거워. 차이나타운의 시장입니다. 제가 담배 있고 오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흥미롭겠네. 이 시장이 차이나타운 시장이라 말린 생선 건조한 것들 이제 이런 거 건조시킨 거 튀겨갖고 건조한 것들 그 다음에 버섯 건조한 거 포장마차도 미슐랭에 오르는 그런 데라 문 열자마자 막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동영상 찍고 막 그러네요. 미슐랭 가이드 밥그루밍에 선정되어 있다는 집인데요. 일단 뭐 메뉴는 한 가지고 차이니스 누들 푹샵 사이즈 두 개입니다. 스몰하고 라지 계란 추가하고 일단 막 여기 의자를 깔고 막 이러길래 내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거기냐고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네요. 일단 앉았습니다. 여기 줄 제일 많이 쓰는 집이라 그랬는데 일단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매운 양념 소스를 좀 넣고 안 불라? 안 불라? 도방을 넣고 이게 미슐랭 밥그루망에 올랐던 밥그루망이는 국수인데요. 올갱이 국수 뭔 맛이지? 후추 맛이 엄청 강합니다. 돼지고기 향이 무지하게 많이 나고 순댓국에 들어가는 내장 이게 돼지뼈나 돼지 내장을 끓일 때 이 안에다 생후추를 넣은 것 같습니다. 후추 맛이 엄청 강해요. 우리나라에서 순댓국을 후추를 많이 넣고 끓이면 나는 맛있는데 이 옆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This is traditional Thai food. Traditional Thai food. This is actually, I think it's from China. China and Thai fusion. Mix. 여기서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는데요. 이건 어른의 맛입니다. 어른의 맛. 뒷맛이 이제 더운데 땀이 쫙 올라오네. 왓 방콕역입니다.
어제 그 숙소가 꽤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여기서 묵기로 했습니다. 짜투짝 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여권 케이스를 바로 이니셜 찍어주고 그 이런 장식 넣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60박밖에 안 돼도 저도 지금 하려고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 비싸지 않은 그릇인데 소리 찬압이 이게 굉장히 빈티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 유리 가게인데요. 아, 외국 사람들 환장하겠네. 이건 미술 작품도 있고 보기에도 아 이거는 만화를 만화 위에다가 너무 멋지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물어볼까? 직접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거는 좀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 이런 공간이 다 있고 네, 좀 이런 전시 공간이 있는 게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의 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기 차선을 한 차선 정도 막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포장마차가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포장마차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터미널 21에 있는 러기지 딜리버리 데포시트입니다. 데포시트. 공항을 가기 전에 짐을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난 다음에 짐을 보관하거나 여기 있는 짐을 공항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터미널 21에 1층 도쿄층의 안쪽에 있습니다. 터미널 21 왔으면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야 되는데 여기 싸잖아요, 되게. 바깥에 시장이나 이런데 길거리보다도 깨끗하고 싸서. 망고 바나나 주스하고 스티키, 망고 스티키 라이스. 좀 전에 뭐 하나 먹고, 이건 간식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거리에서 먹는 똠양꿍인데 맛있네. 돼지고기도 들었고 이게 방아잎인가 그런 걸로 알고. 방아잎이 아니고 이거 민트입니다. 민트 민트잎입니다. 민트잎. 여기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환락지구인 소이카오보이입니다. 소이카오보이. 환락가죠, 환락가. 근데 지금 낮의 모습입니다. 밤에도 한번 소이카오보이를 한번 올 겁니다. 네, 여기 다시 방콕공항의 나가상 앞입니다.
모든 여행이 끝났고요. 오늘 지금 아침 5시 50분, 7시 20분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대만에서 1시간 기착하고 서울로 갑니다. 나가상을 뒤로 하고 방콕에 오면 꼭 보는 건데 나음바트로 마지막 똠양콩을 먹어야겠죠. 히말라야 트레킹 18일 15일간 트레킹을 한 게 벌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제 또 다시 가겠죠. 사실은 올해 무슨 플랜이 있긴 한데 올해 플랜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플랜을 할 때 그때 이제 또 네팔을 가든가 또 다시 어디를 가든가 하겠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